시작해볼까요? 네, 유니크 베뉴 선정 기념 제1회 항공 모델 선발 대회 시상식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인사드렸습니다. 저는 MC경 모델 오늘 진행까지 맡게 됐습니다. 네, 왕스타 왕민영입니다. 네. 네, 저는 금스타 금다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패, 감사장 수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패는 유니크 베뉴 송윤섭 추진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오늘 심사위원을 해주신 김광자 대표님, 그리고 권영래 전 대전 시의원님, 그리고 이로란 열린인터내셔널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곡 유치원 송이호 원장님 네 분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패 좋은 날 눈부치기 대표 김광자. 귀하께서는 유니크 베뉴 선정기념 쌍청 한옥마을 체험마을에서 열린 제1회 한복 모델 선발대회 개최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대전전통문화연구원에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25일 대전전통문화연구장 김혜영 한복 모델 선발대회 추진위원장 송윤섭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권영래 전 대전시 의원님 감사패 권영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시상자는요 이로란 열린 인터내셔널 대표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열린 인터내셔널 이로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송미호 원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패 동국유치원 원장 송미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송창동 파요사 송인복 귀하께서는 유니크 메뉴 선정기념 쌍청 한복체험마을에서 열린 제1회 한복선발대회 개최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사단법인 대전전통문화원에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25일 대전전통문화원장 김혜영 한복모델선발대회 주기위원장 송윤섭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문중 어르신들 모든 분들을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세요. 여기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 건물이 갖다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니면 이 송시문중을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감사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한복모델 선발대회 추진위원장님이신 송윤섭 네, 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장은요 한꺼번에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모델님들 모두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네, 호명하겠습니다. 이하린, 한미숙, 박미숙, 김혜숙, 김재숙, 신정신 모델님 자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대표로 이하린 모델님 자리로 앞쪽으로 자리하겠습니다. 네, 감사장 이하진 귀하께서는 유니크 메뉴 선정기념 쌍청 한옥체험마을에서 열린 제1회 한복 모델 선발대회 개최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대전전통문화원에서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25일
대전전통문화연구원장 김혜영, 한복모델선발대회 추진위원장 송윤석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복원에 사진 찍겠습니다. 한미숙 모델님, 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박미숙 모델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모델 김혜숙,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델 김재숙,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모델 신정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동상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세요. 김현옥, 김세민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동상 수상자입니다. 김현숙, 김세희 수상자 되시겠습니다. 네, 동상 김현숙, 김세희 귀하는 쌍청 유니크 베뉴 선정기념 제1회 한복 패션쇼 및 모델 선발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25일 사단법인 대전 전통문화원 원장 김혜영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가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가린? 네, 모델님 축하드립니다. 당당하게 오늘 금상을 차지하셨습니다. 네, 오늘 제1회 한복 패션쇼 및 모델 선발 대회 1위는 김가린님이었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박상도 협회장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송나나님, 은상 축하드립니다. 네, 은상. 귀하는 삼청 유니크 선정기념 제1회 한복 패션쇼 및 모델 선발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11월 25일 대전 전통문화원 원장 김혜영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복을 너무 좋아해서 한복 패션쇼를 한 선발대회를 한다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한복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축하 워킹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 부탁드립니다.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